이번 주일은 한중사랑교회 설립 19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19년을 이렇게 하루같이 지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오직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우리 동포들하고 정말 정말 너무 비슷하다.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잘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시킨 것이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하도록 한중사랑교회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를 사랑하시고 우리 중국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19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가 정말 한중사랑교회 성도 1호 교장 선생님이시죠.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게 뭐 했는지도 모르세요.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게 교회를 설립한 건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올케 박연욱 집사님 회계 전공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김숙자 집사님 방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방에서 2001년 한 5월부터 2002년 7월에 여기 우리가 입주를 했거든요. 한 1년 2개월을 집사님 집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달에 입주하셨고 입당 예배를 2002년 9월 1일 날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아는 지인들과 우리 성도들 50명 그때 이제 노란 옷 입고 특별 찬양을 했는데 봤더니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 한 7개월 만에 한 50명이 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이곳에서 사역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모두가 한국에 오는데 1,000만 원 정도 부르카한테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었고 3개월 여행비자로 오셔가지고 모두가 불법으로 거주할 체류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와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됐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불법 체류 단속반이에요. 어느 날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현장인 여자 남자 같이 일을 하죠. 불법 체류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떠죠? 목숨을 걸고 도망을 하는 거죠. 저기서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창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틀로 뛰어내리던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이제 창틀로 뛰어내리고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자기네들이 타고 온 이제 그 반속반을 피해서 그 오야지가 몰고 온 봉고차에 모두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고차에 타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후유 안돼 한숨을 쉬는데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피가 나는 거예요. 바닥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머리는 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그 머리를 이제 만지면서 머리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잡힌 게 문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고 집에 갔는데 밤이 새도록 깨진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은 뇌를 수술해야 된다. 뭐, 의료보험 없죠. 그러니까 수술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넘는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이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밤에 그 병원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병원비 낼 돈도 없고 수술할 돈도 없고 머리가 깨진 채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 소식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우리 동포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불법 체류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도 제가 그 사람을 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옆에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소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의 교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도 불법 체류 단속에 잡혀도 교인증을 보면 풀려준다. 풀려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성도가 하루는 저에게 그래 목사님 전도사죠. 전도사님 저는 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쓱 가지 않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겨우겨우 어렵게 전도한 우리 성도인데 내가 저 성도에게 어떤 이렇게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버팀목이 되지 못하니까 더 큰 힘 있는 교회로 저렇게 옮긴다고 하는데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힘을 주세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증만 있으면 떡하니 그냥 풀려날 수 있는 불법이 합법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힘을 주세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아무리 불법이라도 이 불법 체류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나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왜 그런 것을 원하는가. 자, 한중사랑교회 성도라면 다 풀려난다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교회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이 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너가 잘하는 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전도와 양육이었어요. 저는 평신도 참 이렇게 오랜 평신도 생활 10년 넘는 평신도 사회 가운데서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해서 막 길거리에 쓰나 어디 쓰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1대1로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1대1 공부를 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밀어닥치면서 하면서 그분이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 이렇게 일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밀착해서 1대1로 접근하고 양육하는 게 굉장히 제가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아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욕심내지 않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경찰에 붙들려가면 나는 경찰이 더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는 성도들 붙들고 예배를 드렸고 예 성경 말씀을 1대1로 양육을 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희들이 방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방이 주방을 거쳐서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굉장히 큰 방이긴 했지만 예 옷이 전부 다 옷걸이에 널려있고 교회 모습하고는 좀 뭐 거리가 멀죠. 근데 제가 여기가 교회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신기하게 거기가 교회인지 아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일주일 동안 교회가 오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대.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 왔다가 가면 그 일주일이 너무 힘이 난대요.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희망이 있고 힘들지가 않대요 일하는 게.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꼭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1년 한 2개월 만에 그 집에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가지고 예 그래서 이곳으로 우리가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뭐 보살펴드리는 수는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유별나게 특별하게 잘한 건 없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훈련했던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중사랑교회가 19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 동포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진 않으셨지만 그 정부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정책을 통해서 모든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목사 교회에서 할 일은 말씀과 양육으로 성도를 양육해내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그 정말 모두가 임금체불 당하고 모두 불법으로 체류할 그 당시에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죠. 많은 우리 동포들을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미리 큰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다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함께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 다른 걸 주셔요. 나는 내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한중사랑교회 개인증만 가지면 뭐 어디 가나 척척 풀어지는 그런 걸 원했는데 그거 안 주시고 나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해라 하셔서 제가 그거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면 우리의 인생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닐까요? 내 고집이 탁 자리 잡고 있고요. 내 욕심이 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주님 뜻 놓치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발견하시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19년 지나야 되겠죠. 너무 많죠. 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 사랑의 집에 입주하셨다가 말없이 사라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시골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공식적으로 입주하고 퇴실하고 이런 절차를 모르시고 이분은 이제 한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다가 누구 소개하는 일자리에 그냥 가셨어요. 우리에게 간다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랑의 집에 계시든 숙소에 계시든 어떤 분이 어느 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셨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옆에 친구, 나 뭐 어디 간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 시골에 일하러 가셨구나. 근데 이분은 혼자 가셨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이제 혼자 가서 그 집에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일을 하셨으면 괜찮은데요.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이제 그 사장이 데리고 가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분 뇌 수술을 해야 된대요. 큰 수술을 해야 돼. 이제 뇌가 쓰러져서 상했죠. 피가 나고 이러니까. 그럼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큰 수술은 보호자 동의 없이 못하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병원에서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장은 자기가 맡은 사람이니까 보호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혼자 못 만났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형제인지 아무 인적 사항을 몰라요. 그래서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마 핸드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연락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가방을 뒤져봤더니 그 가방에 주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집 입주를 할 때는 신혼 보증인 하거든요. 딸이나 아들이나. 그랬더니 그 딸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딸한테 전화를 해서 그 병원으로 가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참 이런 이제 일도 있었고요. 이제 제가 하루는 이제 여기 출근한다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왔더니 어떤 여자분이 큰 가방을 들고 고개를 푹수 터덜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성도예요. 날 보더니 목사님 반가워해요. 그래서 왜 가방 들고 오세요? 했더니 일자리에서 이제 이러죠. 그만두고 나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그때는 지금은 집을 다 잡고 있지만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일자리에서 나오면서 입주할 때는 그 집에서 살고 그런데 나오면서 참 허전하더래요. 이야, 이 땅에 내가 어디를 가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때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오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즐겁더라. 그래 내가 갈 곳이 있구나. 교회를 가면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우리 성도들도 보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어머 어떻게 목사님 이 자리에서 만나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를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면서 이렇게 입을 놓는데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곳에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런 예, 외로운 나그네 된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든든한 배경이요. 친정이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친 우리 집사님들.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교구 식구들 서로 돌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해결해주고 예, 아픈 사람 병문안 가주고 예, 일자리 없으면 소개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극정성으로 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하도록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 사랑 여전에서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한중사랑교회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불법이었지만 지금 불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혼자 나왔지만 지금 가족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의 형편이 바뀌었고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바뀌었고 우리도 어느덧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기도 하고요. 또 혼자 있다가 가족이 나오니까 우리의 시선이 교회로만 집중될 수 없어서 조금 분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관성해져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자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밋밋하게 늘 가는데 늘 예배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아멘. 요즘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힘이 납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지 않대요. 그런데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은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시는 분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 사실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흐느적흐느적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개척했을 때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50명 정도 이제 입당을 할 때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제 교구를 만들었어요. 1교구, 2교구. 구역으로 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또 2구역장, 3구역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예배를 끝나고 모여서 앉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보면 구역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나오고 다음 주는 안 나오고 구역장이 리더가 매주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지? 너무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성수 주일 하시는 분을 집사로 임명하자. 그래가지고 성수 주일로 집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초기 교회고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덜어 있긴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1,000만 원 빚 갚아야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어떻게 매주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나오시는 분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발에 기부사신 분들. 일하러 못 가시니까 매주 나오시는 거죠. 팔 다친 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집사질하고 설교하신 분은 매주 안 나오시면 집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인데 믿음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지. 믿음 없이 교회만 나온다고 집사하면 되는가?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불만을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전화로도 하고 직접 와서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집사로 안 세우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님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집사님 제발 좀 집사를 세워주라고 한 달에 두 번 나오시는데 나한테 옆에서 은근히 찌르기도 하면서 그때 진짜 난리가 났어요. 막. 이게 불공평한, 이거 아니다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주일 성사 안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집사님한테 중국에서 집사지라고 설교하신 그분한테 이런 주일 성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 일자리 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간대요. 왜냐하면 돈이 적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주일 성사하는 일자리가 돈이 적구나. 그러면은 돈하고 믿음하고 바꿀 수 있는 돈하고 예배하고 바꿀 수 있는 분이라야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해서 집사를 많이 세우느냐 적게 세우느냐 문제가 이걸 내가 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밀고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바꾸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제 1기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자훈련은 주일날 매주 나온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이 지금이 제 16기 제자훈련 졸업식을 앞두고 있죠. 그때 제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세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예, 주님 집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켜온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정신없이 달려왔기에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지치기도 하고 좀 뭐 이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좀 더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편안하게 계속 가고 싶습니까? 제가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개의 우화인데요. 하늘의 왕자죠. 이 솔개의 수명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40년이 지나면은 모두가 죽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 이 솔개의 상태는 부리도 힘이 없고 발톱도 무뎌지고 깃털은 무거워가지고 날지는 못해요. 이때 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한 솔개는 자기 부리를 부러뜨리기 시작해요. 바위에 쪼아가지고 그 부리가 완전히 닳을 때까지 부리를 없애요. 부리가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면 새 부리가 납니다. 힘이 있고 튼튼하고 이제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아요. 있는 발톱을. 그 있는 발톱을 뽑으면 새 발톱이 나요. 그리고 그 부리로 깃털을 뽑아요. 다 뽑아요. 그러면 깃털이 다 뽑히고 나면 새 깃털이 나죠. 가볍고 탄력있고 잘 나는. 그리고 발톱도 아주 그냥 잘 잡은.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30년, 40년 새로 또 산대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좀 지루하기도 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새사람을 입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좋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함을 위해서 내 믿음을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잘 믿어요. 몸으로는 잘 앉아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옛사람의 습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새사람으로 온전히 많이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늘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승리한지,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돼요. 자, 뭘 성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나 먼저 투덜거릴 핑계를 찾으십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휴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 네 이렇게 하십니까? 같은 말인데 달라요. 근데 나 아유 별 말 안 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 좋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내가 아우 할 때 이 마음이 불평인지 감사인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무슨 일이 있으면 남의 탓을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 죄송해. 미안해. 나의 탓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옛사람의 습관 따라 하는 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돈 적게 버는 것도 고통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거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교구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씩 읽으시고 그 성경 읽은 것을 나한테 어떤 느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느낀 점을 적어보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하시는 반응은 이렇게 반응해요. 오, 목사님 바쁘신데 어째 우리한테 이렇게 일일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성경까지 읽으라고 하시네. 열심히 읽고 문자 드려야지. 두 번째 반응은 아휴 바쁜데 성경 알아서 읽으면 되지. 또 검사하신대. 문자까지 보내래. 귀찮게. 자,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왜 그걸 하실까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신 걸 아는 거죠. 우리 그냥 놔두면 성경 그냥 밋밋하게 읽고 성경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아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경 내 마음으로 받아라. 뭘 느꼈는가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아는 거죠. 근데 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뭐부터 생각? 내 피곤한 것부터 생각하잖아.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귀찮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귀찮은 건 나쁜 거예요. 내가 편한 거는 좋은 거예요. 내 불편한 거는 내 불편하게 하는 상대방 틀린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 있을까? 신앙까지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이제는 이런 변화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변화가 있고 성도의 신앙의 변화는 한중사랑교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귀찮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목사님 저 많은 사람 일일이 답장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걸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구나. 나 한 사람 문자하는 거 나는 뭐가 피곤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입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계세요? 문자 안 보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이십니까? 아니죠. 첫 번째죠. 첫 번째이시면 저에게 답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그렇게 1대1로 성경 읽고 느낀 점 주면 제가 또 간단하게 하면서 또 그것만 이렇게 교제하겠어요. 저 이거 어려운 점 있습니다. 저 이거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1대1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나 귀찮아. 교회에서 왜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스스로의 행동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어야 새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의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속속들이 나의 신앙이 주님 앞으로 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이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늘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성찰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변화가 한중사랑교회의 변화로 이어지며 한중사랑교회의 성숙을 한중사랑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주어가는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